아 당신의 못되던 사랑 아 당신 철없는 사랑 아무리 달래봐도 어쩔 순 없지만 마음 하나는 저는 사랑 오늘은 들고 가 또 내일은 장미고 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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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잠이 들겠지 사라진 그 사랑을 못 잊어 오늘도 거울 앞에 서 있는 여인 행여만 날 그 사람이 몰라볼까봐 가슴이 두근거리네 비급빈 입술을 그리다가 뜨거웠던 추억에 젖어버렸나 어깨 기린 뒤린가에 이슬러지네 사랑을 잃어버린 그녀 하얀 티슈에 묻어나는 추억 화장을 잊어버렸나 어깨 기린 뒤린가에 이슬러지네 사랑을 잃어버린 그녀 하얀 티슈에 묻어나는 추억 화장을 치우는 여자 비급빈 입술을 그리다가 뜨거웠던 추억에 젖어버렸나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억덕서는 남자의 주인공 강민주의 새노래 달콤한 로맨스에 빠져보시죠. 로맨스 사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민주입니다. 내 사랑 발전소 MBC 가요 베스트 바다내음이 물씬 풍기는 남도의 미향 목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김승현 씨 저는 네. 목포에 오면서 왠지 목포하면 바닷가 근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호남 서해안 지방이니까 그렇죠. 바다를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바다 냄새는 나는 것 같은데 바다를 보지 못했어. 혹시 보셨어요? 잘 알다시피 제가 해군을 나와서 조금 압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죠. 네. 목포는요 네. 얼핏 보면 주위에 그 섬이 많아서 네. 얼핏 보면 육지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아, 그렇지만은 예. 목포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유달산에 올라가서 쭉 보면은 역시 목포는 항구구나 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유달산에 올라가서 한번 쭉 보시면은요 아름다운 목포 항구도 볼 수 있고 유달산에 네. 올라가면은 이난영 선생님의 목포의 눈물 노래비가 쫙 있습니다. 어, 예. 정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비유를 하자면 김순영 씨의 근육처럼? 맞아요. 제가 머리 큰 것만 보이지만은 근육이 안 보이는 게 참 문제인데 네. 아, 정확히 이해를 하셨군요. 안 보이지만은 네. 분명히 있는 곳 있어도 그 존재감이 큰 것들이 이 목포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정말 반가운 분입니다. 우리 MBC 네. 가요비스에 처음 모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 외국 같으면요 이분이 나오면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야 됩니다. 아, 문화가 그렇게 외국은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문화가 그렇게 숙성돼 있지 않아서 그 대신 네. 여러분 가장 큰 목소리와 두 손 높이 들어서 가장 큰 박수로 이분을 환영해 주셔야 합니다. 네, 저도 정말 만나보고 싶었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뵙는 분이기도 합니다. 아, TV에서 화면에서 많이 봤는데 실제로 뵙는 건 정말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분의 음반 명작이라고 해도 그렇죠? 정말 감히 뭐 어려운 말이 아니겠죠? 네, 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모두 다 두 손 높이 올리시고 함성과 함께 가장 큰 박수로 이분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영록 씨의 스페셜 무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요 베스트 1인 후보 박상철의 무조건 나의 사랑은 연숙의 월화수 금토이 20위 서주경 쓰러집니다. 19위 최진희 여정. 18위 하동진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17위 유진아 속 깊은 여자. 16위 이진관 가지 마세요. 15위 조항조 만약에. 14위 이용 사랑의 상처. 13위 김영임 사랑의 밧줄. 12위 박진도 똑똑한 여자. 11위 변진우 빈손.
마세요 꼭 가지 마세요 그냥 가지 말아주세요 한 번 더 그대의 품 안에 앉아 사랑을 받고 싶은데 꽃이 피는
목소리에 묻어나는 원숭이 제2의 배어 김보성이 노래합니다. 마음먹기 달려서라. 거울 앞에 앉아서 얼굴을 바라보니 꽃다운 내 청춘 어디로 가고 뒤돌아보니 세월은 벌써 저만치 있구나. 술 한 잔 나 청춘을 불태우고 술 한 잔 이 밤을 씌운다. 그러나 세상은 별것 아니야. 또 손을 떠서 살아가면은 이 영화 편이거든요. 마음먹기 달렸더라. 창밖을 바라보니 이러한 세월이 너무 아쉬워 뒤돌아보니 세월은 벌써 말없이 떠나고 있네. 술 한 잔에 브라보 색을 가진 김영희만 인기 상승력 사랑에 맞추는 새 노래 내 사랑 당신 안녕하세요.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네, MBC 가요베스트 목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목포 시민 여러분들의 열기 변함이 없습니다. 아, 항상 뜨겁고요. 예. 네. 대단합니다. 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아세요? 뭐가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네. 없다라는 진리가 있고요. 네. 여기 또 한 가지 추가할 게 있습니다. 이번에 또 뭐 네. 제 미모라는 또 이런 얘기하면 정말 좀 못 참습니다. 그것도 뭐 한 달에 한두 번이지 매주는 힘들어요 저도요. 네,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분의 열정과 정말 그 인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바로 이분을 위한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목포 시민 여러분, 목포의 자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카리스마입니다. 최고의 가수를 오늘 목포에서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다란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남진 씨를 소개합니다. 그대가 내 가슴에 와닿나 설명할 수 없는 내 마음 당신을 그리며 헤매네 사랑해서 안 될 사람 내가 더 잘 알면서 그리워 자꾸 끌리면 어떡하나 있는다 눈을 꼭 감으면 그때 보란 듯 미소로 다가오네 저리가 저리가 혼자 있고 싶어 저리가 저리가 날 내버려둬 시간이 갈수록 울게 될까봐 두려워 정되지 못한 내가 더 미워 그리워 자꾸 끌리면 어떡하나 있는다 눈을 꼭 감으면 그대 보란 듯 미소로 다가오네 저리가 저리가 혼자 있고 싶어 저리가 저리가 날 내버려 갈수록 울게 될까봐 두려워 정되지 못한 내가 더 미워
전포도. 방송 배수. 방송인단 선호도. 이번 주 바이오베스트 영예 1위는 박창철의 무조건.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네. 이렇게 연속으로 여러분들 그 상 주셔가지고 정말 그 아, 좀 감개무량하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남도의 목과 맛이 살아있는 고장 목포에서 함께하는 MBC 가요베스트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저희는 여기서 이제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며칠 후면 사랑을 고백하는 발렌타인 데이입니다. 저희도 여러분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 떠날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